어느새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가을의 공기가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10월 초하루 기도회가 10월 5일 시온성전에서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초하루 기도회는 공감파구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초하루 기도회로 진행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10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등산 선교팀에서는 10월 12일 군산 선유도 섬으로 산행을 떠납니다. 서해안의 티서지 중 가장 인기 있고 오래전부터 많은 설화의 배경이 되었던 아름다운 선유도 산행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글로컬 선교부에서는 10월 12일 유학생 대상 건강검진을 진행합니다. 걷기 축제에 이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유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사역부에서는 10월 15일 H29 비전 빌리지로 전체 영성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기도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달빛마을 TV, 골방 라이브 찬양 사역자 김상진, 김지민 부부를 초청 힐링 콘서트도 진행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로비 부스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선교회 둘레길 선교팀에서는 10월 19일 인제 가을단풍 숲길로 트레킹을 떠납니다. 소관령과 마장터의 길을 따라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국내 선교부에서 만나교회 창립을 맞아 10월 26일 국내 성지순례를 진행합니다. 평택의 세계성막복음센터부터 화성의 제암교회, 수촌교회를 돌아보는 일정인데요. 주변의 가까운 성지를 돌아보며 신앙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드라마 바이블과 함께하는 세 번째 성경여행이 시작됩니다. 가정사역부에서는 만나부부학교 제11기를 모집 중입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부스입니다. 변화를 꿈꾸며 시작한 2019년도 어느새 4분의 3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변화되시길 소망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